안녕하세요. 오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 예정에 따른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인력개발팀 주임 박정훈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항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안내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사학연금이 노후생활 수준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개정안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개정 예정인 사학연금법 관련한 설명회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서울지부의 김창수 차장님 그리고 이수진 차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실 예정이며 약 40분간 사학연금법 주요 내용과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 현황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다룬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종료 후에도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김창수 차장님과 이수진 차장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예정이오니 행사가 끝나면 앞자리로 오셔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창수 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지부 김창수 차장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금법 개정을 하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오늘 순서는 저희들이 보통 설명회 할 때 지부장님 직접 오시는데 들어가기 앞서 아마 저희 지부장님 오늘 인사 발령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셨습니다. 다른 데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일단 연금법 개정 설명 드리기 전에 제 공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75년대 교원을 대상으로 연금을 시작하여 현재 약 28만여 명의 교직원과 5만 8천여 명의 연금 수급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5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서 나주로 본사 이전하고 현재 여의도에는 자금관리단, 그 다음 저희 서울지부, 경은지부 이렇게 해서 약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오늘 순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연금법 개정 내용에서 관심이 많겠지만은 주로 저희들이 방문 설명을 가다 보면은 일단 사학연금 제도에 대해서 아쉬할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부분은 저희 연금 제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은 유익한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연금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학연금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달 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담금은 보통 저희들 기준소득오랙 2009년 이전까지는 부담금 납부가 개인 받는 보수와 관계없이 직후방에 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월액 사례받기는 학교마다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보수보다는 실제 내 직후방에 의한 그 기준 보수월에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표에 의한 보수월의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했습니다. 2010년 법이 바뀌면서 내가 받는 기준 소득월액 그러니까 전년도 내 소득의 비과세를 제한 과세 소득 기준으로 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 소득월액이 왜 중요하시냐면은 부담금 납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퇴직할 때 급여를 계산할 때 보통 그 급여 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식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종종 묻기를 내 급여가 왜 내 연금이 차이 나냐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2009년까지는 직후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2010년 이후는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 오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내가 다 같은 조건이다 그런 경우는 보수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재직기간 차이 결국 지금 전체적인 설명에 보시면 아무래도 본인 연금 오래기 얼마냐 그 다음에 내 받는 연금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하실 텐데요. 내 급여에 관여된 부분은 내 재직기간 그리고 내가 받는 보수 지금은 기준소득월에 그 개념으로 일단 머리에 두시고 설명해 드리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정 전후 2009년까지는 보수월에 2010년 이후부터는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의 기준으로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걸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저희 단기 급여가 있는데
장기급여는 여러분들께서 퇴직 후에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단기급여는 내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재해 부조금이 있고 직무상 요양비, 그다음 또 하나가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직무상 요양비는 여러분들께 직무상으로 상해를 입었다든지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직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의는 따로 저희 심의위원들 구성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사항들 지금 이 말한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경우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공단에 저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해부조금은 본인 배우자 소유 주택 또는 본인 상시 고자는 직계존비석이 소유 주택에 홍수나 화재에 의하여 피해나 손실 3분의 이상 유실 소실 파괴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지급하는 재해 부조금입니다. 보통 요즘 소방서에서 아마 피해 상황 확인서를 아마 발급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 아시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3년 이내 청구시효입니다. 청구시효가. 그래서 재해 부조금은 이런 피해 상황이 있을 때 지급한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망조의금입니다. 사망조의금은 아마 재직 중에 다들 한두 번은 다 겪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사망조의금은 본인, 배우자, 그다음 직계 비속, 그다음 본인, 배우자,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는 여러분들께 지급하는 조의금입니다. 물론 사학에 내가 두 분이 사학연금에 동일한 내가 가입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누가 받냐? 사학연금이란 공무원연금하고 내가 사학연금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아마 공무원연금에서 별도 지급하고 사학연금에서 지급할 겁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에 교직원이 두 분인 경우는 저희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먼저 가정 내에서 간혹 이제 저희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저희들을 처리하기도 난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순위가 먼저 들어온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정리해서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가 사학에 두 분이 계신다는 경우는 가정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서 한 분이 청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급여. 이 급여 산정 방법은 저희들이 2010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2009년 이전 기간, 그다음 10년에서 15년까지 내년에 다시 법이 바뀌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 결국은 지금 급여, 현재의 급여 산식 계산 자체는 2009년까지 급여가 먼저 한번 계산되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급여가 따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내년에 다시 바뀌면은 201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어서 다 합계하는 게 본연의 연금 오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그걸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재직기간입니다. 아까 재직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재직기간은 본인의 연금 오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수 오래과 재직 기간이나 말씀드렸는데 재직 기간에는 현재 내가 고려대학교 이게 이곳에서 임용돼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을 통상적으로 당월이라 합니다. 당월이라고 내가 고려대학교 임용되기 전에 사학이라든지 공무원 군인 연금을 가입했었다 그 기간을 내가 고려대학교 임용 후에 합산하는 경우 그건 합산이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재직기를 인정받았던 기간을 고려대에다 다시 더하는 것을 합산이라고 의미하는 거고 종종 소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급 같은 경우는 군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병역 산입이 있습니다. 군 복무 그러니까 장교로 가지 않냐고 사병으로 가는 경우는 병역 산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소급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합산이 있고 당월이 있고 소급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산하고 소급의 차이는 합산은 내가 과거 퇴직할 때 받았던 일시금이 있습니다. 그 일시금을 내가 지금 현재 합산 승인 신청 올까지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소급 부분은 병역 산입이라든지 그런 산입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당월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고 이 부분은 아마 뒤에 개정 내용 개시령에서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요. 합산은 재직 기간을 내가 과거에 인정받았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시일은 계산할 때 내가 실제 고대에 96년에 임용됐는데 과거에 군인연금에서 90년대 군인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그런 게는 임용 시기를 90년도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개시일은 계산할 때 단지 소급은 내가 납부한 시점 병역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내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병역사님을 했다 그런 경우는
부담금을 납부한 시기가 그 재직계는 그 연도에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병역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런 거는 15년도 재직기간. 급여 계산 때 15년대 재직기간에 들어가지만은 내년에 내가 납부했다 그러는 경우는 부담금이 내년에 8% 인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담금도 늘어나고 재직기간 자체는 2016년 이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수당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표현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재직 연도에 따라서 좀 지급률이 다릅니다. 지금 위에 개정 이전과 이후 차이는 이전에는 보수 월액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좀 퍼센트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죠. 밑에보다는 개정 이후는 기준 소득이 아무래도 보수로가 높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때 지급률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이 재직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급여 산식은 제가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 공제 일시급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연금 재직기간이 지금 현재 재직기간 제 4학년금이 20년 이상을 가입하면은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경우 아마 종종 예상급여를 조회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밑에 맨 위에 보시면 퇴직일시금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 연금월액 일단 뒤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가 연금공제일시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연금공제일시금은 재직기간 20년에 한해서는 연금을 내가 받고 나머지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시금을 받겠다. 그러는 경우 이 공제일시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 부분은 퇴직하실 때 요즘 그 건강보험료가 연금소득이 4천만 원 넘어간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4천만 원 넘지 않는 경우는 자제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배우자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그쪽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4천만 연금소득이 4천만 원 넘어간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 일시금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상담을 하시는데 공제 일시금 선택하실 때는 내가 연금 상담실 제대로 오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가 연금을 더 받고 건강보험료를 낸 게 낫냐 아니면 지금 일시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가 다시 이 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천만 원인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법 자체에서 지금 연금소득이 4천만 원이나 3천만 원, 2천만 원 내려갔을 때는 다시 적용받기 때문에 물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제가 결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제 일시금은 종종 그런 선택에 의해서 하신 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기퇴직연금입니다. 조기퇴직연금은 내가 퇴직을 했는데 연금 개시일령이 아직 도달 안 하는 경우 물론 그 전에 다른 데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소득이 있어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다. 그랬을 때는 조기퇴직연금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5%씩 그러니까 최고 25%까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2020년이 개시 연령이다. 그러면 2016년부터 받고 싶다. 그런 경우는 2020년대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럴 경우는 내년부터는 75만 원씩 그러니까 한번 확정되면은 그게 자기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연금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퇴직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당겨서 받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5년을 당겨받는 게 낫냐 아니면은 내가 그 연령 시기 됐을 때 내가 정상적인 그 연금을 받고 받는 게 낫냐 이익은 큰 차이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을 미리 당겨받기 때문에 물론 수명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은 요즘 이제 뭐 워낙 고령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차이는 나겠지만은 어느 적정 연령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형벌 등으로 인한 급여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교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는 재직 중에 지금 보시면 무조건 아마 여러분들께 일단은 퇴직하시고 급여 청구를 하시면은 공단에서는 무조건 경찰청이 형벌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 줘야 되는데 그때 금고 이상의 형벌이 있다 그런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교원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은 바로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직원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 파면되었을 경우, 파면되었을 경우는 아마 급여 제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 중간에 추가된 분이 금품 행우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에 대해 징계 해임을 되는 경우 또 급여 제한이 있습니다. 종종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제 금고 이상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그런 경우는 본인은 알고 학교 기관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제 한 달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분이 보니까 2000년도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형벌로 인해서 퇴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4년도에 급여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급여 시효가 5년이고 아까 단기 급여 제가 깜빡했었는데 재해 부적이라든지 사망 조기금은 3년입니다. 시효가. 그런데 이 장기 급여는 시효가 5년입니다. 그분은 14년도에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와 유사한 분이 학교에 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는 경우는 그분은 다음에 퇴직할 때 지금까지 가입했던 기관에 대해서 급여를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대에 형벌한 금고라는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재직을 하시는 겁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재직을 했는데 이분이 2016년에 퇴직을 했는데 저희들 급여 청구 들어오면 경찰청에 형벌 조회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경찰청 형벌죄 금고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항이 발생했느냐 그런 경우는 그분은 2010년대 당연히 그 판결 났을 때 당연히 퇴직 사유에 들어갑니다. 형벌이 딱 떨어지면 공무원 그 복무 규정 보면은 그 공무원연금법 보면은 당연히 퇴직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당연히 퇴직으로 보는 거고 당연히 퇴직됐으니까 급여 청구는 그때부터 5년입니다. 5년인데 이분은 벌써 2016년 이후에 퇴직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급여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2010년까지 가입했던 기관에서는 급여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이후로 이번에 10년 뭐 1월 1일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근무를 했다 그런 경우는 그 5년치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이자를 가산하여 그분한테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본의 아니게 그런 상이 발생한다는 경우는 현재 법에서는 금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벌금형까지는 괜찮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께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아마 이 부분 제가 이제 좀 크게 하는데 다들 한 번씩은 조회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저희들 표기 제가 해놓은 게 아까 설명했듯이 맨 윗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급여를 좀 맨 상단에 일시금이 있습니다. 일시금과 그 밑에 연금 선택 시 그 밑에 연금공제 일시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단지 퇴직수당은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별개이기 때문에 퇴직수당 나가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표를 크게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곳에 표시된 게 여러분들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시 연령이 표시됩니다. 먼저 1번 사항을 보시면 퇴직 연도에 따른 연금 개시 연령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연금법 개정 내용 설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퇴직 연도. 지금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2번은 이 부분도 제가 뒤에 같이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신 분들 1번과 2번은 그에 내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이 됐다. 이 분들은 1번, 2번이 아마 항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게 정년 또는 65세. 그래서 이곳에 내가 지금 95년에 임용됐는데 아무 표시가 없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저희들 큰 하자가 없는 한 특별한, 저희들이 물론 지금 따로 조회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분들은 퇴직하면 바로 나가는 분들은 거의 다입니다. 내가 95년 이전에 임용이 됐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다. 물론 20년이 넘어야지만 이가 연금 오력이 폐기됩니다. 연금 오력이 폐기되고 이 표가 아무 표시가 없다. 그런 분들은 퇴직하면 바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조기 퇴직 연금은 저희들 폐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세 항목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나가는데 어느 연도에 따라서 그 빠른 연도 기준으로 조기 퇴직 연금 내가 2000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6년도에 내가 연금을 받는다는 5년 단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75% 이제 연도별로 내가 단계 받는 연도에 따른 지급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급여 조회는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회하신 것은 아마 지금 법 2015년까지 나온 급여 계산 한시계에서기 때문에 거의 계산이 맞습니다. 근데 종종 전화 오신 게 내가 2020년까지 계산해서 보면 안 되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산 급여 조회 미래 시점을 조회는 가능하지만은 그 금액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오면은 제가 미래 시점은 조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이 바뀌면은 그 계산식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그 반영이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반영되면은 그때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연금법 개정 추진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법은 이제 작년 말부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방문 선배들 저희들이 가다 보면은 공무원 연금법이 바뀐 것하고 사학연금법 무슨 관계 있냐 실제 질문이 있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오신 분들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은 적자 거의 국가에서 보조 들어가는데 사학연금 돈이 있는데 왜 또 따라가야 되냐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법 이 사립학교 교직연금 제도가 교육이라는 국가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교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당초에 공무원연금 60년대에 설립돼서 그때 제정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은 70년대인데 그렇다 보니까 연금급여 부분은 저희 법 42조에 딱 보면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시면은 공무원연금법 몇 조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준용한다 나왔기 때문에 급여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5월 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6월 달에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됐지만은 이미 급여 부분은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안 바뀐 부분은 부담금하고 기준 소득으로입니다. 부담률. 부담률은 지금 저희들이 7% 됐고 공무원연금 바뀐 게 8%에서 이제 9%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법을 안 바꾸면 안 되지 않냐. 안 바꾸면은 부담금 적고 더 이기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안 맞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뒤쪽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은 저희들 법 자체가 과거에 내가 지금 연금법을 쉽게 생각하면 법이 바뀌면은 시점에 그 전에 가입되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부칙이나 경과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금법 자체가 법 조문은 준용하게 됐는데 부칙은 준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국회 교문위 소위원회 심의는 이미 소위 심의 여야 합의는 어제 끝났답니다. 저희 사학연금 개정안이 어제 끝났고 오늘이 이제 그 국회 교문위에서 심의 거쳐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늘 상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내일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동 상정되면 아마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같이 통과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정치 일정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은 현재 국회 교문의 소위 심의는 끝나고 통과되어 있고 본회의 상정만 남았다. 그렇게 본회의 안 되더라도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자동 상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바뀌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부담률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로 됐는데 부담률은 현재 제가 아까 애당초 말씀드린 게 기준소득의 7% 돼 있는 것을 내년에는 8% 인상하고 내후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25%씩 인상하여 2020년부터는 9%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률입니다. 이번에 계획이 보면은 더 내고 덜 받게 이제 주 핵심이다 보니까 지급률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기본 산식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1년 더 근무했을 때 얼마나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냐 그 수치가 지급률입니다. 지급률인데 아까 보시면은 뭐 2009년 이전, 2010년 이후 나오는데 2009년 이전은 한 2.5%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15년까지 현재는 1.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9%에서 향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시켜서 1.7%까지 인하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년에 보시면은 0.02%씩 5년 동안 내년부터 5년 동안 인하시키고 다시 2021년부터는 0.01%, 또 2026년부터 이제 10년 동안은 0.04% 인하시켜서 최종적으로 2035년부터는 1.7%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재직계는 뭐 합산이든 소급이든 다 포함된 재직계를 의미합니다. 현재 재직계 상한은 3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36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올해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계가 내가 21년 이상이신 분들은 33년 그대로 놔두고 21년 미만 17년 이상이다. 그분들은 34년. 그 다음에 17년 미만 15년 이상이면 35년. 내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이다. 그분들은 36년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 기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아까 제가 중요한 부분이 내 받는 보수가 얼마냐 재직기간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은 내가 부담금을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상한에 다 차면은 그 다음부터는 2016년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으로 이지만은 그 소득은 전체 평균 가산은 되지만은 여러분들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뭐 내년에 아니면 올 말에 396개를 다 찼다 그분들은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납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6개월로 아마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급률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이면 아마 재직기간 급여는 재직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연금 오래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인하된 부분을 다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36년을 연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마 연금은 현행 수준 그 의미로 이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동일한 조건이면은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연화시키다 보니까 33년에 100만인데 다음에 봤을 때는 36년에 100만 원 아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직기한 이 부분 보시면 간혹 그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들이 전화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오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재직기한 20년하고 30년하고 연금 차이가 많은다고 알고 있다 그러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까 퇴직수당에서는 연도 재직기한에 따라서 조금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근데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을 했다 그런 경우는 계산상식이 똑같습니다. 내가 20년이냐 25년이냐 30년이냐 따라서 연금 오르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다만 내 재직기간 30년 근무하신 분하고 33년 근무하신 분들은 3년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3년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연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재직기간 몇 년도를 정해놓고 거기다 지급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계산식은 똑같고 단지 재직기간이 단 1년이든 2년이 많으신 분들이 연금 오르기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 지급 개시령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저희들이 관심 설명에 가면 이 부분에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2010년대 법이 바뀌면서 2010년대는 전체 2010년 이후 임용되신 분들 60세로 됐습니다. 그 2015년대 바뀌면서는 65세. 근데 2010년 이전 이후 관계없이 밑에 보시면 퇴직 연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 그래서 한번 퇴직 연도. 그러니까 2010년, 쉽게 생각하면 96년, 96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96년 1월 1일 이후 임명되신 분들이 퇴직한다. 그랬을 때는 퇴직 연도에 따른 개시연령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95년 내가 12월 31일 이전에 임용이 됐다. 그 부분들은, 특례를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정 규정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분 일단은 혹시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됐다. 일단은 2000년도 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0년 말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다. 그런 분들은 퇴직하는 그 다음 달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95년 12월 31일 기준 20년 됐다. 그분들 아 내가 퇴직하면 바로 나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제는 그때 기간이 20년에 미달되신 분입니다. 미달된 분들은 이 경과 규정에 보시면은 일단 20년 미달 기간 2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말 기준에 했을 때 내가 재직 기간이 15년을 근무했다. 15년을 근무했는데 20년 미달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에 2배는 10년을 더 근무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부터니까 2010년까지 근무를 다 했다 이미 그분들은 퇴직하면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퇴직 연도에 따른 개시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년, 16년에 퇴직하신 분들은 57세,
그 다음에 17, 18년은 58세, 19, 20년은 60세. 여기 보시면 2021년 61세부터 그분들은 이제 약간 위에 경과장 보시면 12월 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되신 분들. 이 두 조항 제가 말씀드린 20년 미달기한 두 배를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퇴직 연도에 따른 개시연령 그 둘 중 하나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빠른 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상급의 표 보시면은 아까 그쪽에 보시면 1번, 2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표 보면은 20년 미달기한 두 배의 그 연도가 써져 있을 겁니다. 종종 보시면은. 그런 경우는 그 연도까지 앞에 그 해당 연도 올까지는 내가 재직하면은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미달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달기한 두 배냐 개시 연령이냐 그러니까 퇴직 연도에 따른 개시 연령이냐 그 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미달 두 배 기간은 여러분께서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퇴직한다 해서 그 미달기한 두 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재직 기간을 근무해야지만 연금에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의 지급 정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퇴직할 때 여러분 재직 중에는 재직 중에보다는 내가 퇴직을 앞두고 급여 청구할 때 아니면 연금을 받으면서 이 상담 문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는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현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금의 일정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직역연금에 내가 가입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연금이 전액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뀌는 법이 하면은 그 세 가지는 당연히 전액정지되고 추가로 선거직으로 내가 선거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건 전액정지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 출연하는 기간에 내가 근무하면서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 월액 1.6배 이상이다 그런 경우는 전액정지 1.6배 미만이다 그런 경우는 일정의 지급정지 기준에 의해서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인구는 연금이 정지가 있구나. 그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정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 아까 추가로 된 부분이 정지 추가되는 부분이 늘어났고 중요한 부분은 연금 정지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는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평균 근로자 기준 소득 월액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바뀐 게 공무원 평균 연금 월액으로 바뀝니다. 공무원 평균 연금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퇴직연금은 퇴직하시면서 받은 연금을 말씀드리는데 유족연금은 아시겠지만 그 연금수급자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가는 연금 말합니다. 그 평균 연금 월액을 가지고 소득정지, 연금정지소득기준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연금을 300만 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올해 보시면 연금정지소득기준이 연간 한 5,400만 원 아까야 됩니다. 그럼 5,4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정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내가 그 6천만 원 됐다. 그러면 60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금액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상담이 고민하고 오신 분들이 연금 정지를 하니까 내가 딴 데 가면서 보수를 줄여서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득을 벌 수 있을 때는 벌으시고 연금 정지가 되더라도 정지 상한이 2분의 1입니다. 내가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내가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100만 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내가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서 소득이 줄은 그런 개념 두지 마시고 일단 소득을 벌 수 있을 때는 버시고 내가 소득이 떨어지면은 연금이 다시 복구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실 게 지금 내년에는 평균 연금 월급을 바뀐다. 그럼 올해는 원래 한 447만 원까지 되는데 내년으로 바뀔 경우는 공무원 지금 평균 연금 월급이 적어가기는 한 230, 4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계는 한 260, 70만 원. 아무래도 사계는 이제 그 재직견이 공무원보다는 33년 길고 또 뭐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계신 분들 보수가 높아서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네 그래서 내년에 평균 연금 월급이 한 200 공무원께 230, 40만 원 되지 않냐 그런 경우는 연간 한 3천만 원 이쪽 쪽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간 한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소득을 그러니까 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급 정지를 강화시킨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되는 게 현재는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이미 공무원님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사업소득은 보통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제대 비과세를 제한 금액을 할 테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들 다 제한 금액을 기준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득소득 재분배 도입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저희 사학연금과 직영, 그러니까 직영연금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재 분배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급여를 계산할 때 저희들은 급여 계산할 때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냐. 일단은 2009년 이제는 보수 월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적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 봤을 때 내 기준 소득 월액을 위해서 따지면은 공무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 소득 플러스 전체 가입자 평균, 내 소득이 100만 원이다. 전체 가입자 90만 원이다. 그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95만 원을 가지고 급여 계산하는 기초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직영연금에서는 그거와 별개로 내 소득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100만 원이고 전체 가입자가 뭐 90만 원이다. 그러더라도 내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 재분배의 개념이 도입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국민연금 예를 들었듯이 내게 90만 원이고 전체 가입자 100만 원 될 경우는 95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급여 계산할 때 조금 올라간 요인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득 재분배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큰 틀에서는 국민연금 같은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은 단순하게 내 것 플러스 전체 나누기 2인데 저희들 직영연금에서는 밑에 빵글로 제가 써놨는데요. 소득 구간별 적용 비율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국민연금 그 산식하는 걸 그 도입해가지고 그 개념을 해가지고 비율표를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비율표를 적용해서 단순한 예를 따지면은 높으신 분들은 평균을 전체 기준액이 100만 원 됐을 때는 내 소득이 100만 원, 전체 평균이 100만 원인데 90만 원에 되신 분들은 그 비율표가 뭐 1.0 얼마 될 수 있고 반대로 높으신 분들은 뭐 0.9 몇 프로 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비율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개인소득 곱하기 소득 구간별 적용 비율로 적혀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개인소득이 들어간 게 아니고 내 것보다 전체 나누기 2. 근데 단지 여기 직역 공무원연금 바뀌면서는 그걸 안 쓰고 그 개념은 그 개념인데 비율표를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할 때 지금 일이 지금 현재 1.9%인데 내년부터는 1.878%, 20년 후에는 1.7%가 됩니다. 그 지급률 중에서 1%는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내 소득 기준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직기한 30년까지는 소득재분배 개념 도입. 아까 36년까지 연장한다 했는데 31년부터 36년까지는 내 소득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소득 월액 상한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이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1.6배로 낮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의 상한은 지금 급여를 계산 들어갈 때는 물론 퇴직 시에는 퇴직 일시인 같은 경우는 퇴직 시 기준 소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금 급여를 계산할 때는 내 전체 평균 재직기한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인데 상한이 없는 경우 급여가 조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고액연금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느 일정을 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기준 소득이 높아지면 부담금 납부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월액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이 부분을 낮춘다는 의미는 부담금을 조금 적게 내지만은 결국은 고액연금 수급자를 낮추겠다. 고액연금 수급자를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소득 상한액이 1.8배.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다. 보통 지금 기준으로 단순히 따지면 7%입니다. 1000만 원인데 7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간혹 보시면 내 급여는 1000만 원이 넘는데 내 부담금은 7%인데 안 맞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상한액 보시면 1.8배.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이 지금 470만 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471.8하고 840만 원까지 나올 겁니다. 이 840만 원 기준으로 7%를 납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 소득과 관계없이 상한에 걸리신 분들은 그 상한 1.8배, 840만 원 적용에 7%를 납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금의 한시 동결입니다. 지금 당초에 나올 때는
연금 재정 안정화 기여금에서 뭐 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수금 수령액에 따라서 2%에서 4%까지 별도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떼지 않냐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들어가고 아마 5년 동안 연금을 지금 받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내년부터 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수령하는 분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금을 한식으로 동결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현재 A와 B의 똑같은 분이 재직경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A란 분은 올해 말에 퇴직을 했다. 그분 오고 B란 분이 내가 뭐 3년이다 5년이다 근무했다. 두 분 차이는 A란 분은 올해 퇴직하면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이 연금이 300만 원이다. 그런 경우는 그분이 2020년까지 300만 원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고 퇴직을 안 했다 이 부분은 현재 과차에서 상승 요인분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퇴직 시점으로 연금 급여를 계산시키기 때문에 퇴직을 안 하신 분들은 연금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지 아니면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액 변동률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제 현재 과차를 도입하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은 금액 자체가 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오면은 저희들이 재직한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현재 2010년 이전 임명자는 70%, 12년 10년 이후 임명자는 60%인데 10년 이전 이후 관계없이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70% 그대로 인정하되 내년부터 유족연금을 전환되신 분들은 10년 이전 이후 임용 관계없이 무조건 60%가 된다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족 쪽에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가다 보면 저희도 질문이 나오는데 유족연금은 상학연금에 두 분이 다 같이 받고 계신다는 경우는 연금은 각각 다 받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는 이 60%에 50%가 넘어야 합니다. 60%에 50%니까 30%,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을 받고 했다면 최종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학연금을 안 받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상학연금 다 직영연금이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배우자 공무원연금 나는 상학연금이다. 그런 경우고 국민연금하고 상학연금이다. 그런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아니면 배우자가 다른 연금을 안 받는다. 그런 게 60% 그대로 가는 거고 유족에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었는데 아마 퇴직하면 거의 연금 수령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간혹 이제 내가 그 유족으로 전환할 때 연금 수급자 그분의 이제 그 직계 존속이 살아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는 무조건 동순입니다. 동순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는 한 분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각각 분할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제도 보면은 현재는 연금은 저희 연금은 압류가 가압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 간혹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그 본의 아니게 이제 보증을 했다든지 어느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연금 수령 전에 통장을 자주 바꾸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향후 바뀌는 게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는 이상인 배우자 이혼 시에는 분할 연금을 청구 시에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급 요건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 교직원이 연금 수급 개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 거고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법원 판결문이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잡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재직 중에 같이 살았던 기간에 그 해당되는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 재직하고 퇴직을 했다 그러는 경우 30년을 재직을 했는데 10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면 30년에 3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10년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은 2분의 1이니까 50만 원은 배우자 청구학금 자동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이제 가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배우자가 둘이 있으면 어떤 게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는 법 자체에서는 각각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분할 청구했을 때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알고 이제 향후 조금 아마 이혼하실 때도 이 부분에서는 뭐 아직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던 경우는 이 연금에 대해서도 향후에 찍고 서로 합의를 할 때 연금에서 짚어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왜냐면 이혼을 했는데 내가 퇴직할 때 연금을 수령할 때
반대쪽에서 청구를 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아 보니까 해당자는 연금 수령자는 모르고 있는데 저쪽에 청구 들어오면 분할해서 나가버리니까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할연금제가 이렇게 도입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실제 저희 지금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지금 이혼 소송이신 분도 있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이혼이 확정 판결되면 관계없습니다. 내년에부터 이혼을 한다 그런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까지는 관계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금 수급 요건은 현재 20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다 내년부터는 10년만 돼도 연금 수급 요건이 된다. 개시 일정은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공무상 장애인금, 그러니까 비직무상이죠 저희들은요. 현재는 직무상 장애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비공무상 장애 퇴직 시에 퇴직 시도 장애 등급 7등급 이상인 경우는 공상 장애인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7등급, 그러니까 8급 등급 이하인 경우는 본인의 기준 소득의 2.25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등급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 재보상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등급을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5년 미만 퇴직 일시금입니다. 현재는 5년 미만과 그러니까 59개월과 60일은 한 달 차이지만은 퇴직 일시금을 신청해서는 급여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근데 이걸 법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그게 개의치 않고 5년 이상 이후 관계없이 현재 5년 이상 재직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일시금 산식에서 동일하게 지급한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연금법 개정 내용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선은 답을 드리고 여러분께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설명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설명에 따르면은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퇴직 2, 3년에서 최고 5년에 해당될 때 점차 이제 급여가 낮아주는 형태로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설명하신 대로라면은 일단 보통 2, 30년 이상 근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 급여에는 아마 나타내는 영향이 좀 적을 것 같고 다만 그 퇴직 수당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했는데 그게 맞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조금 이제 아직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얘기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노조 어느 학교인가 노조 쪽에서 그 노조 협의회에서 전화 저희들이 상담 오기로 왔었는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해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퇴직 수당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이 1년인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년인 경우는 보통 저희들의 기준 소득 월액이 전년도 기준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기준 소득을 적용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2014년도 소득 가지고 올해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데 한 2년이나 3년 갔다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했듯이 퇴직수당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에는 큰 차이 없을 수 있지만 퇴직수당에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는 인지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할 사항들은 못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을 때 공단에서 미리 앞서가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했을 때 연금법을 바뀌어야 되겠다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추세가요. 다른 데서 얘기 나왔을 때 어차피 공무원 문제는 공무원은 아직 도입 안 한다고 언젠가는 거기 들어가지 않냐 그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는 손을 대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을 말씀하시면 인지하고 있지만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신 중에서요.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해가 조금 안 됐었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신 겁니까? 사학연금 주요 내용 중에서 급여 산정 방법이라는 거 그걸 한 번만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네.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법이 저희들이 이건 지금 저희들 법이 이제 내 재직 기간이 그러니까 저희들 96년 2010년대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 재직기간이 2010년 이전 재직기간이 20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신 분이다 그런 경우가 있고 2010년 이후 재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2010년 뭐 95년부터 임명돼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법이라는 게 바뀌면은 지금 내년에 법이 바뀌더라도 쉽게 생각하면은 현재 2015년까지 재직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의한 계산 산식일 준용을 받습니다. 그 내년에는 2016년에 10년 이후 법을 받는 거고 아까 이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률 자체도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각각 계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2010년 10년이니까 90 내가 중간에 95년에서 지금까지 근무한다면 2009년까지는 여기 보시면 2009년까지는 종전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법은 이때는 보수 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받는 돈에 관계없이 3년 평균 보수 월액 여러분 직후봉에 의한 공무원 보수표에 보시면 그 보수 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3년 평균 보수 월액인데 이미 지금 현재 이때부터 재직하신다 하신 분들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확정되어 있고 내가 10년 이후 10년 이후다 그런 경우는 10년 이후는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플러스 해놓은 게 이 재직기간이 2009년 이전 재직기간과 이후 재직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개 각각 계산해가지고 플러스를 한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2010년 이전에 20년이 다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2010년 이전 법 기준에서 계산만 들어가는 거고 내가 10년 이후다 재직기간이 2010년 이후에 임명됐다 그런 분들은 10년 이후 법에 의해서만 적용되는 계산을 받습니다. 계산 산식은 뒤에 지금 계산 산식 얘기하면 제가 예시를 간단히 해놨을 겁니다. 법 개정 이전 이후 법 개정 이전에는 2009년도 해당 보수 월액 전체 이거 보수 월액인데요. 여기 보수 월액 이건 이제 현재 과체화시키를 저희들이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보수 월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퇴직 시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과체화시킨다는 의미를 저희들 표시해두는 거고요. 산식을 보시면은 이게 급여 산식입니다. 평균 보수 월액 고백이 이 산식. 이 평균 보수 월액이 2007-89년 3년 평균 보수 월액입니다. 2009년 이적 재직기가. 그리고 밑에 평균 기준 소득으로 여기는 2010년 이후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으로입니다. 2010년 이후 기간은 내가 퇴직 시까지 평균 기준 소득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헷갈려가지고요. 예. 지금 사학연금법에서 부담률이나 부담금 납부기간, 연금 산정 기준 소득 월액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 않는데 설명해 주신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에는 부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요. 예. 그러시다는 말씀은 지금 국회에 산정되어 있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 사항도 공무원법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신지 질문이 나오나? 지금 사학연금법과 나머지 지금 보시면 지급률 같은 경우는 다 이미 급여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부담률, 부담 납부 기간, 연금 산정 기준 소득인데 부담률은 저희들이 별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앞에 보시면은 일단 이 지금 법 자체가 법이 개정이 안 들어가면은 부담률은 뒤에 보시면은 지금 7% 납부하고 지급률은 바로 1.7%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수치는 사학연금법은 또 다르게 반영 같이 가죠. 예. 지금 같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 들어가는데 앞에 부분을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경과조항이 뒤에 법 개정에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뀐 거 공무원연금법 바뀐 대로 그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저는 설명 이걸 맞추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에게 같이 온 저희 이순 차장이랑 같이 저희들이 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들이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변화하는 사학연금 제도 그리고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김창수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개인의 특정된 상황에 관련해서 여쭤보실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앞에 김창수 차장님하고 저희 그 사학연금 관리공단의 이수진 차장님 계시니까요. 개별적으로 와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 공식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